선생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이번에 어떤 거냐면 19금이에요. 19금 나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아, 겁나 좋아한다. 저도 좋아하는데 그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속궁합이라고 해요. 근데 나 해발... 속궁합 싫어하고 그냥 떡정 그럴까? 예, 그런 거. 예. 그런 게 이제 있으면 아, 헤어지지 못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람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인데 정말 이제 떡정 그게 있으면 십정 떡정 그러지 그런 게 있으면 정말 헤어지지 못하는지 당연하지 정신적인 사랑은 머리가 사람이 자꾸 싫어 그러면 아 재수 없어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잠자리에 정이 십정은 있지 않냐 자꾸 생각 안 낸다 선생님 혹시 나 언제든지 기억이 안 난다 난 지금 여자지 남자지 날 기억을 못 하겠다 근데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말이야 십정이라 그래 어? 떡정이라고 말도 하고 그렇지, 그게 속궁합이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근데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이걸 헤어져야 될 맞는 사람이야 어? 돈도 안 줘 어? 맨날 빠떼 꽂고 쪽쪽 빨아먹어 근데 이 떡정으로 아주 못 살겠다는 거야 잠만 잘 나가면 이게 다 생각난다는 거야 어? 그게 십정이거든 네. 다른 남자를 만나봤대. 근데 그 남자처럼 재미가 없던 얘기야. 뭔 말인지 몰라? 알죠. 헤어지려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잠자리 해봤더니 그 남자가 자면서도 이 남자가 생각나는 거야. 그게 십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 그래서 십정이 들면 굉장히 고통스럽대. 어? 봐도? 어, 내가 봐도 그래. 뭐 부부, 야, 연인 사이가 뭐 무조건 뭐 정신적인 사랑만 하겠냐? 플라토닉 사랑은 이제 버려야죠. 그거 요즘에 옛날이 그거야. 옛날. 요즘은 다 십정이야. 보면 거의 다 십정이야. 아 지금은요? 너무 많아 그런 게. 하긴 요새 요즘에는 많이 개방이 돼서. 어 너무 개방돼 있어갖고. 네. 뭐 어쨌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도 십정이 있고 같은 성이 뭔지 알지? 예 알죠. 뭐 레즈비언 앤 뭐 게이 앤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애들도 그런 십정이 있어갖고. 얘가 바람피고 난리를 피고 난리야. 아 진짜요? 그 진짜지 뭐 진짜냐 내가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 레즈비언도 와요? 그 아, 겁나 많은데 나한테. 아 그렇게 와요? 아 오는데? 게이분들도? 오지. 얘면서 엄마 이러고 엄마 이러고 와. 아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무속인 분들이 그 남자 박수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게이가 있대요. 있겠지. 얘기 듣기로는 이제 게이도 있고 이제 그 보살님들도 레즈비언도 있다. 있겠지. 왜냐면 아, 남신이고 근데... 여신이니까. 아, 막 그게 어. 남자가. 나 욕처먹는 거 아니야 또? 어? 어차피 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냐? 어쨌든 여자는 남신이 많고 솔직히 말하면 예. 또 남자는 여신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안 그러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어? 근데 이제 더 많은 걸 원하다 보니까 그게 될 수도 있고 어? 그거 무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람 얘기를 하자 예. 그 차도 말 욕 겁나 먹는데 또 나는 거야 나 지금 아 나 진짜 잘 듣는다 아니 이건 어차피 이름은 걸어 안 하니까 이름 걸어 안 해도 씹을 거 아니야 아니야? 몇 번 봤어요? 봐봐 나 이름 걸어 안 욕 먹는데. 네, 아니, 봤는데. 어쨌든 십정이라는 건 네. 잠자리 정인데 정신적인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요. 근데 정신적인 사랑은 이제 정신이 약간 나갈 때를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지. 마음이 변하면서 머리도 변하거든. 어? 머리가 변해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잠자리는 생각난단다. 아. 십정은 생각난단다. 오래 시간이 지났어도 생각 난단다. 방법이 있나요? 혹시? 뭐 방법이 있겠어? 더 잘 치는 놈을 만나다니 해야 될 거지. 거기서 예. 예, 인연 합의 2탄이다 이거는. 어? 예. 정을 못 잊어서 인연 합의를 많이 붙여. 근데 난 진짜 성공률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예. 근데 인연 다 붙여놓고 나중에 보니까 딴 데 갔다 왔으니까 이 새끼가. 어? 그냥 여자가 와서 합의 붙여주세요. 헤어졌는데 못 잊겠어요. 분명 그럴 거 아니냐. 예. 인연을 붙여줬어 내가. 예. 꼭 붙고 나면 남자가 이제 딴 여자 만나고 왔을 거 아니냐. 그 뭐 더럽네 어쩌네. 그 지네들 사는 여자들이 나한테 왜 말해. 그래 안 그래. 아... 나는 합의만 붙인다는 뜻이야. 갖고 지네들이 끌고 가는 거는 지네들이야. 결론은 십정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유부녀가 만약에 인연 합의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해주네.
나는 됐어. 아, 그런 것도 돼요? 그 대신 나 약속을 하고 있어. 약속. 니네 가정은 깨뜨리지 않고 얼마갈마 니네 사랑을 해라. 그 가정을 깨고 니네를 미친 짓 하면 난 못해준다 그랬어. 어? 됐어! 돼갖고 우리 장군이 우리 장군이 그런다 진짜. 나 뻥하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뻥 안 치고 이걸 보는 내 신도가 이제 어서 내 말 했겠다 그러겠어. 아, 이름은 거론 안 하니까. 거론 안 하지. 네, 거론 그게 뭐 한두 명이 해야지. 뭐 어떤 사람 뭐 신령님이 절대 그거 안 된다 그러지만 사람이 간절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가정을 깨질 건 아닌데 걔 그 여자의 이 머리도 절대 가정을 안 깰 건데 어쨌든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 잠깐 사랑을 했었어. 근데 지금 이 사람 너무 사랑하는 상태에서 남자가 얘를 버렸어. 네. 그럼 이 간절함이 어떻게 가지 않고 일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대. 그 대신 내가 그랬어. 그럼 내가 붙여줄 테니 니네 가정은 절대 깨지 말아라. 그리고 얼마간만 있다 다시 정신적으로 찾아오너라. 내가 그랬거든? 지금 잘 됐어. 이혼하고? 이혼하고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아니야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고 가정. 근데 또 그 남편분이 이제 잠자리가 현차나. 그것도 십정이네. 그것도 십정이. 그럼 에이 뭐 되겠니 너는? 아우 나 진짜 짜증. 그럼 걔네들이 플라토닉 사랑인 게 왜 몇 전신적인 사람만 하겠니? 어? 정신적도 있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부부간은 그냥 그런 은둥만 은둥 하지 않니 솔직히? 그치? 그렇죠. 어? 한 20년 넘게 살아봐라.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진짜 사랑을 옛날 그 처녀 때 그 젊었을 때 사랑을 하면 또 얼마나 또 간절하겠냐. 그치?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다시 젊어진 느낌 그런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간절한 애원은 내가 할아버지가 들어줘. 그 대신만 약속을 하고 절대 니네 가정에 풍파가 들어오면 안 돼. 여기 미쳐서 네가 집을 나간다든지 이러면 안 돼. 절대 그러지 않고. 근데 그 절대 그러지 않고 한 달에 딱 두 번만 만나고 가정생활 충실히 하고 있어. 뭐 계속 만난다 보장 없잖아. 제 와이프를 단독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도 단속해 너도. 남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니, 자기 와이프로 애 키우려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러겠니? 예, 아니 이런 게 있구나. 있어. 예. 근데 몰라. 어떤 사람은 뭐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대대. 아니 그걸. 어차피 신마다 다르잖아요. 선생님들 모시는 신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간에 뭐 요즘에 애인 없으면 병신이라매.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나 병신이지. 저도 병신이에요. 너 다 병신이네 이 사람들. 근데 그것도 계속 미친 짓 하면 미친년인 거지. 그쵸. 계속 미친 짓 하면 또 미친놈이고. 근데 얼마간만 요렇게 요렇게 자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솔직히 외롭고 힘들 때 미쳐갖고 돌아야 돼갖고 집 나가서 미친년 되는 것보다 잠시 잠깐 이 외로움만 달랬다가 다시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는 괜찮아. 내가 봤을 때. 아 정말 쿨하다. 여자들이 있잖아. 가정 버리고 나가는 것도 겁나게 많아. 미쳐갖고. 네,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치. 예. 근데 이제 알면 병신, 알면 병이 돼. 그쵸. 만약 여자가 바람피는데 남자가 알면 병이 되지? 그쵸. 근데 잠깐 이 외로움만. 또 남자들은 지뢰대로 바람피는데 여자는 바람이 안 된다 하잖아. 그렇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남녀평등인데 얜 병. 그치? 인정합니다.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나쁜 짓한 것 중에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중생을 구제하는 인간으로서 제자로서 그 사람의 소원을 여유로 주고 그 대신 여기는 정확하게 잘 지켜라. 더 이상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어? 미치지 말란 뜻이지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살림 해가면서 한 달에 딱 두 번만 만나고 요즘은 아들 뭐 학교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많이 뒷바라지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혹시 제 주위에 유부남 유부녀가 만난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데리고 올게요. 땡큐네. 네. 땡큐야. 네. 꼭 데리고 올게요. 야, 남들 욕하고 됐다 그럽니다. 아니요. 근데 어? 어차피 이제 하여튼 십정은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어. 네. 부부가 있다 또 얘기하자. 우리 십정 재밌다. 네, 야. 네. 부부가 다 좋은데 남자가 잠자리를 못 해. 그 여자 돌아 안 돌아? 돌죠. 돌지. 네. 어 남자도 돌겠지 솔직히. 근데 네. 어떤 사람 남자가 딴 데 가서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 마누라고는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예 있더라고요. 어. 네, 그런 건 분명히 뭔가 정신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제 주위에 어떤 애가 있냐면 이제 그니까 제가 서른 중반이잖아요. 서른 중반인데 저보다 어려요. 어린데 그 애를 못 가져요. 왜?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남자가? 씨가 네. 없대야? 아니 씨는 있는데 어 토끼야? 아니 와이프랑 잠자리를 하면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아 그러니까 사정이 안 된다는 뜻이야? 아니 사정을 해도 씨가 없대요. 왜 그러는 거야? 남 와이프랑만 자면 된대요. 그럼 걔가 기선제압이 된 거야. 갖고 마누라가 센가 보다.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혼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문제가 그 정신적으로 의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빨리 애를 낳고 이제 가정적으로 이제 안정을 잡으려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19금 우리 계속 갈까 오늘? 19금 있잖아. 어떤 사람이 있어. 조루가 아니고 지루래. 예. 뭔지 알지? 지루 알죠. 사정을 못한다는 거야. 예.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떤 여자를 만나면 사정을 한댄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 마누라만 하면 사정이 안 돼갖고 몇 시간 동안 계절을 떠도 안 돼갖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여자가 있는데 사정이 되드랜다. 근데 그게 우리게 맛있는 년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왜? 어? 어? 남자들 말하면 맛있는 년이라고 하지 죽인다 그러지 않냐? 왜? 왜 웃냐?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여자를 만난 거야. 어?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 찾는다? 그 우리 신도야 다 지금. 진짜 그런 게 많아. 박수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 아 남자 선생님들이요? 응응. 맨날 여자들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남자 만나나? 그런가 봐. 나도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거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아. 그런데 난 진짜 이거 진짜 현재로 있는 일이야. 아니 솔직히 저는 이래요 이제. 맨날 똑같은 뭐 영상 보면 맨날 사주가 어떻으니 뭐 재미없지? 재미없어. 예, 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내면 속에 좀 감춰 놓은 것들도 많고. 이제 19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꿨죠. 이제 야, 이런 것 좀 많이 이제 찍어서 많이 이제 많이 알려 줘야 되겠다. 그래. 19금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요즘 뭐 성생활 얼마나 적이니? 예, 그렇죠. 근데 뭐 우리랑 떠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잠자리에서 여자가 기가 세서 남자가 이 여자만 한번 떡만 치면